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. 자, 2022년도에 치러졌던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정 문제를 쭉 풀어보고 있는데, 자, 오늘은 그 막바지에 다다랐죠. 자, 17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. 자, 이제 31번의 그긴 문장에서 잘못된 것 3개를 고르는 것. 그리고 32번에서는 띄어쓰기 2개를 고르는 것. 그 문제를 오늘 취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시문 보죠. 31번. 자, 다음 문장 중에서 잘못 표기된 것 3개를 찾아 바르게 고쳐라. 라는 고치시오. 라는 내용이죠. 자, 그러면 이제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의심스러운 데를 한번 짚어보면서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읽어보시죠. 한 직원이 흥분하여 출근한다. 그렇죠? 그는 오늘 급여 인상을 요청할 예정이다. 얼마 전 그의 친구가 급여 인상을 받았고, 따라서 그도 오래도록 일을, 자, 이제 오래도록, 이거 맞나요? 오래도록? 좀 의심스럽죠? 그렇죠? 오래도록? 좀 이상하죠? 자, 그 다음 슬라이드 연결 주시죠. 18번. 자, 했으니, 회사는 그의 급여를 인상해 줄 것이다. 그는 상사가 급여 인상을 수락할 것을 확신하고 수락하다. 예, 그렇죠? 그다음에 시내의 최고급 레스토랑. 자, 레스토랑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? 레스토랑 어휘례자죠. 레스토랑에 식사 자리를 예약했다. 아내에게 이 소식을 멋들어지게 전하고, 자, 멋들어지게 그렇게 써져 있죠. 멋들어지게.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? 예, 그 다음, 전하고 싶어서이다. 그는 사장에게 이야기를 나누고, 자, 그 다음, 19번 슬라이드 넘겨주시죠. 쉽다고 말하고, 신경이, 죄어오는 것을 느낀다. 죄어오는 것을 느낀다. 그녀가 그를 자기 사무실에, 들인다. 두 사람은 자리에 앉는다.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사무실 안이 어두워진다. 그는 자기 경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급여 인상을 요청한다. 사장은 솔직히, 이거 맞나요? 솔직히, 솔직히, 솔직히. 어떤 게 맞죠? 네. 그 다음 슬라이드 20번 넘겨주시죠. 자, 이야기해 줘서 고맙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경기가 나빠져서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말한다. 그는 자신의 친구는 급여 인상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반박한다. 이는 부당하다. 그가 더 오래 일했기 때문이다. 그녀는 그의 친구가 더 열심히 일하고. 자, 그 다음 21번 슬라이드. 일 처리도 훨씬, 그렇죠? 훨씬 잘한다고 딱 잘라 말한다. 그리고 자신들은 근속 연수에 따라 승진을 시키진 않는다고도 한다. 간신히, 그렇죠? 예, 간신히 맞나요? 간신히, 간신히, 간신히 화를 삼키고 그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겠다고 말한다. 그녀는 말이 없다. 두 사람 다, 이 도시에 더, 그다음 슬라이드 22번 열어주시죠. 예, 나은 직장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.
더 나은 직장이 없다는 것을 안다. 더 나은, 여러분, 더 나은 할때이 나은, 이 히읗 받침이 들어간 나은이 맞나요? 자, 비가 창문을 때린다. 그는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침울해진다. 요 내용까지입니다. 자, 그럼 지금 쭉 보면서 약간 의심스러웠던 거몇개쭉 했죠. 자, 그 중에서 세 개가 있겠죠. 어떤 걸까요? 2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. 자, 첫 번째, 오래도록. 오래도록. 이때는 오래도록이죠. 오래도록. 오래도록이 아니에요. 뭐, 그토록, 이토록, 뭐, 저토록. 이때는 토록이 맞아요. 그러나 이거는 오래도록이 아니라 그냥 오래도록. 오랫동안 할때 오래도록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짚었던 게 멋들어지다 있죠. 이거는 멋들어지다죠. 멋들어지게. 그래서 멋들어지게.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고. 그 다음에 다음, 더 나은 조건, 뭐, 더 나은 사회. 이때는 히읗받침이 아니죠. 그건 낫다. 시옷받침에 더 낫다. 시옷받침은 낫다죠. 근데 이 시옷받침에 낫다는 어미 변화를 할 때, 더 나은 할 때는 시옷이 사라져 버리죠. 이건 시옷 불규칙 용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더 나은 할 때는 그냥 나의 받침이 없죠. 그래서 그냥 나은 히읗이 없어져야 됩니다. 이렇게 세 가지가 잘못됐고, 아까 뭐 간신히, 솔직히 전부 다 히로 쓴다라는 것, 그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다음 24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. 자, 32번인데, 자, 한번 읽어볼까요? 다음 문장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두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. 자,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두 군데가 있다는데, 한번 봅시다. 자, 선진적인 자동차 문화 자체가 자리를 잡은 것도 오래되지 않을 뿐더러, 자, 오래되지 다 붙여 있고요. 않을 뿐더러, 이거는 않았을 띠고 뿐더러 이렇게 써져 있죠. 자, 그 다음에 오래된 차는 금방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구매하는 풍조가 만연하다. 자, 여기서 한 군데가 잘못 띄었으니까 잘못돼 있죠. 찾으셨나요? 자, 언뜻 좀 훈련 안 되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실 겁니다. 25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. 자, 그 다음에는 또 뭐죠? 남편은 오랜 시간에 걸쳐 계획을 세울 뿐 아니라, 여기서 세울 뿐 붙여져 있죠. 그 다음 띄워서 아니라 이렇게 되고요. 그보다 먼저 아내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자 했으며, 무엇보다도 죄 없는 아이들을 멀리 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. 자, 여기서 띄어쓰기 좀 꼼꼼히 챙기신 분들은 쉽게 풀지만, 그러지 않은 분들은 되게 어려워할 만한 띄어쓰기 문제죠. 그러면 정답 26번 슬라이드에서 확인합시다. 열어주시죠. 자, 여기서 안았을 뿐더러. 자, 이게 꼭 띄울 것 같잖아요. 안았을 띄우고 뿐더러. 근데 우리나라에서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가 있습니다. 리을 뿐더러. 그러니까 여기서 안았을 뿐더러 이거 다 붙여 적어야 되죠. 리을 뿐더러. 요거는 하나의 어미다. 자, 요거 되게 틀리기 쉽죠. 리을 뿐더러. 요건 하나의 어미다. 안 하실 뿐더러 붙여야 되고, 그 다음에는 뭐 세울 뿐 아니라, 자, 이때는요, 이때는 리을 뿐더러가 아니라 리을 다음에 뿐이죠. 이때 뿐은 하나의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띄워줘야 돼요. 세울 뿐 아니라, 뭐뭐를 할뿐 아니라, 뭐뭐를 뭐 마실 뿐 아니라, 뭐 이런 식으로 이 뿐은 뿐 하나만 있을 때는 이놈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워줘야 된다. 그런 앞에
무슨 뿐더러 할 때는 그냥 뿐더러 그 자체는 없어요. 그 앞에 리얼까지 포함해서 리얼 뿐더러 해서 하나의 옴이다. 그래서 그렇게 안았을 뿐더러 이건 다 붙여야 되고 세울 뿐 아니라 이거는 세울 띄고 뿐 띄고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줘야 된다라는 거. 요거 아예 요런 샘플들을 여러분 띄어쓰기에는요. 이 샘플들을 그냥 머릿속에다가 이 심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예, 띄어쓰기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샘플들을 머릿속에 심어두면 그 다음에는 이런 유사한 게 나오면 아, 요놈은 요랬었지 하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. 자,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